네, 앵커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생각보다 MSCI 리밸런싱의 매도 규모가 컸습니다. 2조가 넘어갔죠. 그것을 씩씩하게 개인들이 전부 받아가는 장이었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표는 개인들의 매수 규모 및 예탁금을 표시하는 차트입니다. 파란색 라인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10월 주춤했던 개인들의 예탁금 규모가 11월에 들어가서는 다시 이제 확대되는 분위기였고 12월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일단 투자 자금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제 왜 개인들이 2조 이상 샀겠죠. 대한민국의 경기 상황을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선행지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선행지수 한번 보여주세요. 대한민국의 선행지수는 101.8을 기록해서 2017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101.8입니다. 이게 이제 2017년 11월 이후 최고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는다면 12월의 경기 데이터도 생각보다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2차 전지 섹터 관련된 데이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10월의 각 지역별 전기차 판매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한국인데요. 중국도 111%가 상승했고요. 유럽은 뭐 우리가 항상 보는 데이터입니다. 200% 정도씩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문제인 것이죠. 미국은 사실은 29%뿐이 올라가지 않았고요. 비중도 2.4%뿐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1월 21일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 인수 후에 전기차 구매 시 공격적인 보조금 등이 예상되어 현재 약간 뜨뜨미지근한 이 미국의 전기차 판매 대수에 불을 붙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럽은 우리가 항상 보던 200%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게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데이터를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반도체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DRAM의 고정 가격 및 현물 가격은 아직도 올라올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 밑에 이제 내려가 있죠. 다만 급속도로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DRAM보다는 또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걸 또 로직 반도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쪽에 이제 우리가 좀 포커스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4분기만 안정적으로 간다면 내년 1분기는 반등이 기대가 되고 그것은 미리 주가에 선 반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의 반도체 가격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 소폭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비유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버 DRAM도 회복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스마트폰의 수요 개선세가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신의 보급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지금 당장 뭘 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기회를 보시다가 꼭 현금을 주식으로 바꾸십시오.